이번 시간에는 좀 전에 다룬 논점, 2개 이상 별개 법률이 적용될 때 특별법, 일반법 관계가 아니면 두 법률이 다 적용된다는 거. 그러면 그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새로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그 예외가 인허가의제, 집중요, 그 다음에 복합민원에 관한 거. 그 부분을 이제 종합정리해 볼까요? 일단 페이지부터 인용하면 339에 인허가의제제도인데 504페이지, 또 관련되는 게 504페이지에 보면 개익의 집중요, 그거하고 복합민원에 관한 게 575. 504, 339, 504. 자, 그래서 339에 보면 그 위에 제목 인허가 의제 제도의 504하고 575 일단 인용해 봅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용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자, 340에 매매 판례 있죠? 그래서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게 원칙이다. 이제 예외가 있죠.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이게 바로 인허가 의제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여러 절차를 각각 거치지 않고 하나의 절차 내, 그러니까 절차 간소화거든요.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의무가 아니라 편의를 위한 거죠.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339에 돌아오면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인데, 이게 그 두 번째 판례에 잘 나와 있죠.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거고, 관계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간소화하는 거지 요건은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차 집중서 통서 판례가 되는 거죠. 실체적 요건까지 간소화시키자는 건 아닙니다. 관계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하나요, 사업계획 승인 처분할 때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자, 일단 그 취지를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 유사 개념으로서 이제 부분 인허가 의제, 전부가 의제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의제되는, 이게 학교 법인 이화학당이라고 해서 이화여자대학교 파주 그 사건인데, 엄청나게 이게 신문에 방송에도 보도되고 아주 떠들썩한 그 사건이었는데, 339에 보면 이거 사실관계 해놨을 건데, 보충자료 먼저 한번 볼까요? 그 보충자료 6페이지 보면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절차 간소화를 다른 말로 절차 집중, 절차가 여러 개 절차가 하나로 집중 통합되니까 간소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절차만 간소화하는 거지 실체적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절차적 요건은 취지상 당연히 생략 가능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통보 협의 절차는 통상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자의 절차적 권리도 생략할 수 없다. 이건 학설 얘기고, 판례는
재산자 주민의 의견 청취 안 고쳐도 된다는 걸 좀 더 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내가 어떤 허가 담당이에요? 근데 의제되는 인허가 담당은 다른 관계행정기관에 있잖아요. 그럼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이 어떤지는 충족되는지 어떤지는 나보다 그 관계행정기관에 있는 그 담당자가 더 잘 알 거네. 그러니까 그쪽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요건이 충족됐는지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해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는 거지 봐주자는 게 아니라는 거고. 다른 행정기관의 인허가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쟁송 대상인데 주된 인허가 불허가 처분만 존재하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불허가 처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 불허가 처분만 쟁송 대상이 되고 그 처분하고 처분의 사유는 별개잖아요. 거부 처분은 하나지만 불허가 처분, 이 불허가 처분이 거부 처분하고 동의어죠. 거부 사유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된 인허가 심사 시에 주된 인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만이 아니라 내 건은 충족됐다 하더라도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대상은 주된 인허가 불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다툰 소송에서 사유는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가 사유도 잘못이라고 다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 7페이지 그 처분의 경위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서 그 땅을 갖다가 그 특별법에 따라 이제 해가지고 그 파주시 입장에서는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더군다나 미군 부대가 그 파주, 의정부, 동두천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 미군이 떠나가면 미군을 상대로 먹고 살던 그 상인들도 같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역 공동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뭔가 대안으로 지역 개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이화여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여대 아니에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치하려고 혈안이 됐었죠. 여러 가지 특혜를 줬는데 이화여대가 배신 때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배신인지 어떤지 그 실체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닌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화여대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땅을 헐값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보조 참가인으로서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이화여자대학교가 속한 학교법이네요. 얘가 그 참가인 피고보조 참가인으로서 소송까지 같이 진행해서 이겼어요. 근데 안 하겠다. 가격 돈 문제 때문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건데 교육 연구 복합단지 건립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주 캠퍼스를 건립하겠다. 이거 저도 고려대학교 거기 세종 캠퍼스 있는데 연세대학교 이제 원주에 캠퍼스가 있고 이 전두환 때 이 분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 진짜 사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뭐 그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어 고대 골대래요. 고대가 법대 같은 상징과는 세종 캠퍼스에 없어요. 근데 경영학과 이거는 경영대학을 경상대학으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래가지고 중복해서 실어놓으면 이건 본교와 분교라는 게 명확히 서열화되잖아요. 본교에 없는 과를 옮기면 그래도 서열화는 덜할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그래도 그나마 본교에 없는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는 이거 완전히 그 학위 장사한 거예요. 이거 학위 고려대학교는 이 상품권 갖고 상표권 갖고 장사한 거예요. 그치? 거의 투자도 안 하고 애들을 고려대학교 이름으로 현혹시키고 이거 완전히 참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한 건데 11개 있어봐요. 국방부 땅값 차이로 포기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차액을 파주시가 물어주겠다고 했어요. 물어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시위하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참고하라고 한 거죠. 자, 돌아볼까요? 339에 보면 자, 두 번째 줄 뭐 절차감사 취지는 뭐 똑같은 얘기고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 승인 전에 반드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일부의 인허가 의제 이런 말을 먼저 얻고자 하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인에게서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점.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취지에 반한다는 거죠. 그 밑에로 내려가면 또 법률에도 주한미군 그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이게 이제 주한미군 부대가 이전하면서 특별법 만든 건데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정을 받은 거로 본다. 이 의제 규정이 있죠. 규정함으로써 자 미리 협의한 사항 일부라도 인허가제 사항 중 일부만에 대하여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인허가 의제 의혹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이런 거로 볼 때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사업 시행 승인 후에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사기준 실체적 요건 이게 222에서도 있는데 이거 면제해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해 그 택지개발촉진법의 토지형질의 변경허가 이게 그 570호와 관계되는데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정의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된다. 그래도 이게 원래 각각 자기 것만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것만 심사권이 있어요. 인허가 의제나 집정 요구가 아니나. 근데 다른 이유로 남의 것까지 심사할 수 있는 예외가 요런 문장이에요. 두 번째 줄 보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라더라도 토지 형질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전용 목적 사업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러면 이걸 심사할 수 있는데 이게 강화도 분홀이던데 575로 연결이 돼요. 575. 자, 575에 보면, 이 제목이 339, 340, 504하고 관련되는데,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등에 의해 다수기관의 허가인가 승인 추천협의 확인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 민원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면 뭐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이러면 자기 것만 심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남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원래 안 되죠. 근데 그 근거법령의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익혀놓으면 돼요. 근거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이건 뭐냐면 내 허가 요건에 다른 허가를 받았을 것 이런 거 있으면 이때는 다른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충주시 종교에 간 대순진리의 사건 보면은 나는 그 토지거래 계약 허가 담당인데 토지형질 변경 허가와 건축 허가가 돼야만 내 그 토지거래 계약 허가 요건이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았다 그랬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흥하고 있거나 그 대상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232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분홀이동대 사건인데 이게 그 강화도 남쪽에 있는데 일몰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도 한번 여행하면서 다 가봤는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심판시의 분홀이동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강화군 향토유적 조례에 의해 지정된 향토유적일 뿐이지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향토유적 인접지에서의 건축행위에 문화재보호법상의 허가가 요구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 주택 및 화장실의 신축은 인근의 향토유적인 원심판시에 분홀이동대가 있다고 해서 건축법이나 문화재보호법 등 강화군 향토유적 조례상 별도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여기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허가요건 충족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포섭이 안 된 거긴 하지만
자, 그 북한 민원에 가는 건 저렇게 적용이 됐고, 다시 돌아올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340에,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별도로 안 받아도 의제가 되는 건데, 이 신청이 그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 인허가 의제와 관계되니까 다른 요건 충족이 안 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변경허가도 마찬가지다. 제목으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은 그 굉장히 지역적인 구체적인 논점인데, 첫째 줄에 보면 인허가 의제 규정에는 인허가 의제가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허가 의제가 해당 주택건설 사업 대상 토지, 주택단지에 국한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이 뭐냐. 밑에 보면 주택건설 사업구역 밖에 토지에 설치될 도시공 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 결정 등 인허가 의제가 되려면 그 시설 등에 해당 주택건설 사업 계획과, 자, 핵심,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된다. 두 가지를 익혀놓으면 돼요. 실질적 관련성, 부수적 필요성. 이 두 가지 키워드. 그 다음에 공공시설 관리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별도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이 요구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 법률 배경 관련되는 그 지역적인 거라 이거는 그냥 눈에 익히는 거로 그 정도로 만족감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건축주가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는 못한 상태이더라도 가까운 장래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높은 가능성, 이건 개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순한 가능성보다 높은 거를 개연성.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걸 명시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이거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건축주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받은 후에 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기를 거부하거나 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그러면 이제 어때요? 직권 취소 전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점들이에요. 결론은 간단하긴 한데 저건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제도를 통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절차 간소화 취지가 일단 나오죠.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 집중이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이 주된 인허가죠, 이게. 의제되는 인허가와 주된 인허가 뭔지는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된 인허가인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원칙이 그래요. 근데 다만 아까 부분 인허가도 가능하다 그랬죠. 일부만도 되는 거고, 이건 또 의무는 아니라 그랬죠. 의제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외는 있어요. 아까 봤죠.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즉 건축주는 건축행정청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심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고, 왜? 이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권이 면제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위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왜 거기 담당자가 요건 충족 여부를 잘 검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 업무니까.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할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건축허가 발급 담당이에요. 그럼 나는 건축허가 요건이 뭔지
충족됐는지 나는 그거에 관한 건 전문성이 있지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뭔지 요 신청한 게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내가 담당자가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속한 관계행정기관에 보내가지고 심사하도록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건축지 건축계획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함께 심사되어야 된다. 건축지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은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지 않은 거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아예 주된 인허가 자체를 거부, 발급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거 아주 그 집대성한 거예요. 인허가 의제의 절차 간소화와 실체적 요건을 면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을 못 갖출 경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인허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 주된 인허가만이라도 발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된 인허가 발급하면 요건 못 갖춘 인허가까지 의제되는 효과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주된 인허가 발급을 거부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심사가 누락된 채 발급됐다 그러면 이거 하자가 있는 원시작 하자니까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어쨌든 이건 한 번 보면 두 번 안 받아 해석이 되는 요건이죠. 자, 근데 절차적 요건만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려면 협의 절차가 별도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505하고 똑같아요. 계획에 집중해도 똑같은데 이거는 법률의 절차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자, 505로 가볼까요? 계획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주민의견 청취 절차 안 거쳐도 된다. 그건데 자 일단 505에 맨 위에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40이 해가지고 인허가 의제나 계획의 집중이나 주민의 의견 청취 안 거쳐도 된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은 다행입니다. 이게 다르면 일일이 외워야 되는데 자 그리고 종합정리하고 그 504의 계획의 집중이어도 똑같아요. 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 이 말 나오면 인허가 의제고 계획 승인 이 말 나오면 그 다음에 의제 이 말 나오면 이거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별하지 않는 박준성 교수 같이 집중률을 인허가 의제 구별하지 않는 견해가 있는데 구별하는 견해가 다수설이긴 한데 근데 계획에 인정되는 건 집중이라고 하는 거고 허가에 인정되는 거는 인허가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취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택지개발 사업계획 실시 계획 자 계획 승인이라고 인허가 의제 이러면 집중이라고 그랬죠. 그 받은 거로 간주되는 도시계획 결정 이거는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도 포함된다. 이것도 이제 의제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거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절차 집중서류라는 게 허가하고 똑같아요. 허가하고 똑같은데 최단계획 인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거 계획 인가하고 의제 이러니까 집중이고 앞에가 주된 인허가하고 뒤에 의제 이러면 그건 인허가 의제라고 그랬죠. 공유수면 점용 불허가 사유 그러니까 의제되는 점용허가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이거는 최단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최신 판례에서는 아예 인가해서는 안 된다고 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똑같은 취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줄 최단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게 강압상 인가거든요. 기속재량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 봤죠.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건 특허로서 재량이에요. 이걸 받은 걸 의제되면
전체로서 이게 재량행위가 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공유수면 점유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유재량에 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제 전체적으로 기속재량이 자유재량으로 변한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럼 결국은 밑에서 두 번째 줄, 공유수면 점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채관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하여 채관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은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해서 사업주체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이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 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요건이 적용되고 충족돼야 된다라는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권리규제가 가는 건데 다시 또 올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서 보고 집중을 끝냅시다. 진천, 제 고향 진천 밑에가 계산군인데, 계산군수가 주식회사 리사이클링 테크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산지전용화 등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산지전용허가 관련하여 재해방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첨부했는데, 좀 전에 인허가 의제 봤잖아요. 갑이사가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아까 그런 거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역시 여기도 취소를 통보하고, 이어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갑회사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사안인데,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취소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의제된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별도로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다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제된 것도 대상이 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응하는 거냐면, 이것도 인허가 의제가 똑같기 때문에 346에 있죠. 346. 346에 매매예고, 주된 인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죠. 거기에 505하고 연결되는데, 맞아요. 요지를 보면, 자, 산지전용허가 취소는 군수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유력을 소멸시킴으로써, 얘는 의제된 허가예요. 주된 게 아니라, 각 회사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라 이제 주된 거, 사업계획 승인은 산지전용허가, 얘가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산지전용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의제하는 거가 되죠. 의제 효과가 이제 제한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산지전용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의제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잖아요. 별개의 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각 회사로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주된 것과 별도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다툴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가 같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돌아오면은 자, 이제 343회 매뉴얼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이거는 봤던 거고, 효과 보면은 여기 이제 지역적인 게 나오는데,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이라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걸 의제한다는 거죠. 이것도 인허가만 의제해 주는 거지 다른 것까지 면제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감각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인허가만 의제되는 거지 을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밑에서 두 번째 줄.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것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결론.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 이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데 요 시행령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그럼 이건 결론이 뭐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거예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제되는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결론인데 지역적인 거죠. 그 다음에 도로관리청이 임목벌채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한 경우 그 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주된 거죠. 주된 인허가. 그러면 임목벌채허가가 의제되는 건데 그 효력의 범위에 가는 건데 세 번째 줄 이것도 최초 판시된 건데 이상하게 중요한 논점인데 출제가 안 됐다는 거는 저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2006년도 판례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의제 유관은 도로관리청 뿐만 아니라 임야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일반인에게도 미친다라는 것. 이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에 편입된 임야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계획 승인하면 이건 분류는 일단 집중으로 하는 게 낫겠다. 개정할 때는 집중으로 분류해야겠는데,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의제되는 게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점용허가, 가 의제되는데 요거는 그 굉장히 독특한 논점이라 출제될 거 예상했는데 16년에 이미 또 20년에 기초주석이 또 빠졌네. 20년 서울 7급에도 자 한번 보면 어렵진 않아요. 첫째 주 끝에 보면 당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가 그 택지를 만드는 주택 사업하는데 필요한 범위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업 시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까지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의 정지 또는 도로의 전력관을 매설했다 하더라도 그건 공사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의제됐던 거지 사업 시행 완료, 사업 시행까지만 그거지 완료에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거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까지 그 의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 주옥 같은 판례들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쟁점이 마지막 쟁점 불복 대상인데 주된 인허가 거부 이거는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가 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주된 인허가가 발급되면 주된 인허가도 처분이죠. 그럼 주된 인허가로 인해 침해를 받는 제3자가 소송 제기가 가능한 거고 또 얘도 처분이고 의제되는 인허가도 비록 실제 허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의제되니까 법적으로는 얘도 독립된 처분이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와 별개로 의제되는 인허가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얘를 대상으로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는 하나밖에 없는데 주된 인허가가 발급되면 대상이 두 가지다.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나눠보면 돼요. 그래서 자 보면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불허하는 처분하면서 그러니까 처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불허가 사유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된 인허가 사유의 불허가 사유, 의제되는 인허가의 불허가 사유를 함께 제시한 경우 이러면 주된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되는 거고 다만 본안에서는 주된 인허가 불허가 사유만이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가 사유도 위법이라고 다툴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소송 요건으로서의 대상 적격과 본안의 위법 사유가 다르다라는 거. 대상은 하나지만 그 불허가 사유, 위법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자, 일단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얘가 주된 인허가죠. 그 도시계획법상 토지용도 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거로 본다. 이게 인허가 의제잖아요. 그 밑에
밑에 보면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유로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 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그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에 관해서도 다툴 수 있는 거지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이건 별개 처분이 없단 말이에요. 사유만 그 이유부기를 한 거지.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쳐야 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쟁송 얘는 소송 대상도 아닌데 그런 쟁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본안의 위법 사유는 불가증력과는 무관한 거거든요.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가 문제되는 게 불가증력이지 대상을 그 주된 인허가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제기했던 이 사유에 관해서 불가증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는 그 본안에서 아무 때나 주장하면 되는 거지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만 불가증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판례는 더 간단하죠. 결론 똑같은 거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된 인허가 처분이 있으면 이 대상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죠. 바로 요지로 가면 그 주택법에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 이거는 그건 의제 대상의 하자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건 좀 더 보충제를 볼 건데 그 세 번째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이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가 뭔지 의제되는 인허가가 뭔지를 항상 나눠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구별이 안 되죠. 이거는 의제 대상이 되는 거에 하자의 주된 인허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제되는 게 문제 있으면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지 주된 인허가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양쪽이 별개다라는 것만 알면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충자료는 사실관계 간단하게 해놨어요. 이건 뭐 참고하라고 한 거라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고. 그 다음에도 이제 보충자료에 사실관계 해놨는데 중소기업 창업, 어이구, 폭스가 또 빠졌네. 이게 관행적으로 이제 법률이 명칭이 이렇게 띄어져 있을 때 꺽쇠 이렇게 꺽쇠로 묶는 건데 아이고 판례 아주 양이 많으니까 이거 이런 거에서 미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제 결벽증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뭐 꺽쇠가 없다고 뭐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정오편에도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은 아 난 자꾸 거슬린다 집중이 안 된다 이러면 꺽쇠를 이렇게 표시를 해도 상관없는데 거슬리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사업계획은 얘가 주된 인허가예요. 그 의제된 인허가만 취득된지 처리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의제된 인허가 효력만 소멸시켰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별개이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주된 인허가는 적법이고 의제되는 인허가에만 취소 처리 사유가 있으면 개만 취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다르면 위법 사유, 취소 사유, 철회 사유도 각각 별개로 판단하고 각각 충족되면 각각 별개로 취소 처리할 수 있다. 결론은 너무 쉬워요. 자, 첫 번째 논고로 볼까요? 인허가 의제 조항은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절차 간소화. 이건 뭐 더블 거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이 하나요. 아까 앞에서도 봤죠.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해서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이화학당 사건에서도 봤죠.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허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만은 승인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부분 인허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관한 제출서류나 절차 및 기준,
승인조건 부과에 관해 해당 인허가 근거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의제의 취지가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관한 개별 법령상의 절차나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볼까 합니다. 실체적 요건 면제가 아니다라는 거.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유득이라는 거죠. 이것도 일반적인 행정에 똑같다.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처리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 처리 지침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사항의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데 변경이 되면 취소 처리 또한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물론 해석이라 그래요. 법해석 방법 중에. 사업계획 승인 후에 의제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도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된 인허가 효력만 소멸시키는 취소 또는 철회도 물론 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물론이란 말이 없죠. 이게 물론 해석 방법이라고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위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되는 거고 당초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가 의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 주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별개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의제되는 거에 재인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자체도 취소할 수 있다. 각각 별개로 따진다는 감각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판례인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때 당은 지금 다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를 주장하면 의제된 인허가가 대상이 되는 거고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것도 집중요와 관계되는 거죠.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모든 논점을 이제 종합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감각을 완전히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성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의 행정행위 아마 그 같이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